날 아프게 하는 너란 녀석, 사랑니. 안녕? 한 번쯤은 날 들어봤겠지? 난 너의 사랑니야. 오늘은 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내 정식 명칭은 삼대구치야. 왜 삼대구치냐고? 태어날 때부터 7살 정도까지 사용하던 유치가 빠진 다음에 평생을 사용해야 하는 영구치가 나잖아. 영구치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큰 어금니를 대구치라고 부르는데 사랑니는 이 중 세 번째에 위치하기 때문에 3대구치가 된 거야. 잇몸 안쪽에 쏙 숨어있던 사랑니는 성인이 될 무렵에 나기 시작한대. 보통 17살에서 25살 사이에 많이 나는데 그것보다 늦게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사랑니가 날 때는 왜 아플까?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해 진화를 해. 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을 떠올려봐. 사냥과 채집을 통해 먹을 것을 얻었던 인류의 조상들. 당연히 대부분의 음식이 질기고 거칠었겠지? 이후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다양한 기술을 익히면서 질긴 음식들을 부드럽게 가공하는 법을 알게 돼. 부드러운 음식을 씹을 땐 턱을 덜 움직이게 되니까 예전에 비해 사람의 턱이 점점 갸름해지게 된 거야. 치아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자라날 공간이 좁아지니까 사랑니가 억지로 비집고 나오려고 하다 보면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자, 지금부터는 나에 대한 TMI를 알려줄게. 30살이 넘었는데 사랑니가 하나도 없다고? 에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인간이 진화하면서 쓸모없는 기관들은 몸속에서 사라지게 돼. 사랑니도 점차 퇴화하는 기관 중 하나야. 사랑니가 아예 나지 않는 사람은 7% 정도, 사랑니가 한 개 이상 나지 않는 사람은 24% 정도 된다고 해. 사랑니는 인간에게만 있을까? 아니, 치아가 있는 포유류는 사랑니를 갖고 있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 그리고 다른 원숭이들도 사랑니가 있대. 다만, 동물들은 사람과는 달리 턱의 공간이 충분해 문제가 되지 않나 봐. 마지막으로 내 이름의 유래를 알려줄게. 내가 왜 사랑니인 줄 알아? 국립국어원은 사랑니의 명확한 어원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유래로 볼만한 이야기들이 있어. 사랑니가 나는 시기는 성인이 될 무렵, 사랑에 막 눈을 뜨게 되는 시기라 사랑니라는 이름이 붙었대. 그리고 새로운 어금니가 날 때 첫사랑을 앓듯이 아파서 사랑니라고 부른다는 썰도 있어. 영미권에서는 위즈덤티스라 부르는데 사랑니가 날 나이에 철이 들고 지혜로워진다는 얘기지. 일본에서는 오야시라즈라고 부르는데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이라는 뜻이래. 자, 이제 나를 좀 알겠니? 너네가 사랑니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 그럼 우리 언젠가 꼭 만나자. 오늘의 Do you know?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랑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